앞으로는 혼잡 시간대를 피해 운행하는 차량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저상버스 확충 등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국토양부는 지난달 30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제2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했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이번에 확정된 2차 계획은 2012년부터 5년간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대중교통 정책을 재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기본계획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그 대중교통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고해 온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6년까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47%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5대 정책 목표와 40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